네, 두 분은 미륵 부처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네.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하다고 해서 미륵 부처님이 바로 오시는 건 아닙니다. 평화롭고 좋아질 때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부처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 안녕하세요. 팔방 미희 국악 가수 권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문종스님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해서 네 번째 권미 씨를 만나는데 네. 네, 너무 에너지도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통통 튀게 유후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네, 저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주 아주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 가수 송우주 씨 어서 오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왔던 송우주가 예.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시구시구. 네, 트로트 가수이자 참불교 가수 송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웰컴. 노래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저 팔방미희만큼이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노래를 하시는 가수 우리 송우주 씨는 사실 트로트 가수로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수 활동 못지않게 참물과 대중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죠,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송우주 씨를 트로트 가수 이전에 네. 별빛살이라는 참불가 그룹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네. 네. 잘 몰랐던 참불가를 이렇게 성악하시는 분이 멋있게 불러주시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스님 혹시 네. 좋아하시는 참불가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늘 그 머릿속에 맴도는 참불가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한 소절 부탁드린다면? 지난해 살짝 나왔었는데 우리도 네.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스님 음성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가수 입장으로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청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제가 좀 불면증이 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제가 숙면했어요. 스님 음성 네, 들으시고 맞아요, 숙면했습니다. 오랜만에 숙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우주 씨 네. 참불과 대중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연이 조금 깊어요. 깊은데 저는 이제 원래 모태 이제 신앙으로 이제 어머니 때랑 같이 이제 불교를 이제 좋아했었고 네. 절도 어릴 때부터 많이 인사드리고 했었었는데 제가 좀 이제 원래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네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님 49세 때 제가 음성 고향을 드린 게 참불가의 첫 연이 다 왔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하면 제가 맨날 아들이 노래를 하는데 또 이제 아버님 가시는 길에 이제 음성 고향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불교 음악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좀 찾아보는데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고 그래서 부처님께 주신 이 그나마 이 귀한 재능으로 뭔가 부처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참불가에 한번 대중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참불가 포교에 원을 세우고 시작한 지가 이제 어느덧 9년 정도 네, 와, 됐네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지 않아요? 네. 유튜브 채널은 별빛사리라는 이름으로 뜻은 이제 하늘에 수놓은 이제 수많은 별들처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제 하나의 사리로 내 자리를 잡고자 하는 마음에 별빛사리라는 이름으로 네,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띠링띠링. 네. 네, 송우주 씨.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네. 참불과 한 소절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긴 하지만 어떤 제가 부분 들려주실까요? 네, 실은 제가 좀 뜻깊은 작업을 하나 지금 했어요. 네. 하고 있는데 뭔가 여러분들께 그 모든 대중분들께서 다 같이 좀 신나고 좀 즐겁고 편하게 뭔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참불가 없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직접 네, 작사에 참여하셨어요? 네, 해서 예, 발표를 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네,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 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제목은 이제 오직 부처님. 오직 네, 부처님. 이런 곡인데 이 곡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가 가사를 썼지만 전 제가 불교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좀 잘 몰라요. 예, 근데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가사로 썼고 그리고 이 곡을 작업하면서 주변에 또 이제 많은 불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바로 그거 오직 부처님 짧게만 한번. 네. 후후. 오늘 이미지가 좀 그런데 굉장히 좀 신나는 곡이라 네,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짧게 불러드릴게요. 예. 여기 안무가 있어요, 선생님. 오, 알려주세요.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부처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해주실 거죠. 네. 해주실 겁니까? 네, 그럼요. 연습해볼까요? 시작! 부처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오케이. 아~ 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뒤에 이제 제 클라이머스만 네네. 살짝 보여드릴게요. 내가 기쁠 때에도 행복만 가득할 때 감사함을 담아 외치는 소리 부처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부처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런 가사 너무 좋아요. 네, 네. 송호중 작사. 네. 어떠셨나요, 선생님? 네, 작사도 좋고 네.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선생님?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그 뭐,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네, 오늘 바로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네, 불교가 참불과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좀 더 지원되고 발전해야 될 분야인데요. 그래서 포교원에서는 어릴 때부터 참불가를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불가 율동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계종 포교원 유튜브 채널과 어린이 포교 사이트 네. 키즈부터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 많은 시청 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좀 더 대중적인 참불가들이 많이 많이 앞으로 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불자 가수들도 네. 참불가를 알리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럼 저희 시작해볼까요? 고, 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 스님!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네, 두 분은 미륵 부처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어릴 때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네네.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네, 그래서 이제 궁예, 내가 미륵이야. 네, 라고 하면서 관심법으로 다 알 수 있다. 네, 그때 제가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태조 왕. 그렇죠, 그렇죠.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테고, 저는 그 절에 가면 미륵 부처님 모셔 있는 그 법당이 따로 있잖아요. 그때 저는 알게 되었는데, 스님, 미륵 부처님 누구신가요? 네, 미륵 부처님을 산스크리트어로 마이트레야라고 하는데요. 네, 고대 인도에서 절대 신으로 섬긴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태양신이요? 네, 메시아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경전에서는 무량한 긴 거부의 시간 동안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합니다. 네. 과거 장엄겁의 일천분. 현재 현겁의 일천분, 다음 미래 성수겁의 일천분의 부처님이 탄생하신다고 그럽니다. 이 가운데 현재 겁의 구류손불, 구나함무니불, 가섭불, 서가모니불, 그리고 다섯 번째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바로 네, 바로 미륵 부처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아직 그 오지 않은 부처님인데 정각을 만들어서 모신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그럼요. 네, 미륵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흔히 이제 미륵전이나 용화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언젠가 이 땅에 오실 미륵 부처님을 기다리는 민중들의 열망이 네. 담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고 있긴 하지만 빨리 미륵 부처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가르침도 직접 주시고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미륵 부처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부르는 거. 네. 그러시면서 네. 네, 모든 것에는 이제 때가 맞아야 하는데요. 네. 네, 미륵 부처님이 출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불교 성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는 정법의 시대. 네. 가르침이 점차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게 되는 상법의 시대를 거쳐서 네, 말법의 시대에 접어들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네. 사람들의 그 마음도 거칠어진다고 합니다. 네. 네. 사람들의 그 눈길에도 분노가 서리고 남의 목숨을 빼앗는 일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곡식이 귀해지고 질병도 만연하고 또 전쟁 같은 것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지금 당장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딱 지금 저희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 소름. 지금 판이 깔렸어요. 이미. 네. 스님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오시면 되는데 왜 안 오시나요? 왜 안 오실까요? 왜 안 오실까요? 네.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하다고 해서 미륵 부처님이 바로 오시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우리 경전에 보면 마음이 여리고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 폭력을 두려워해서 네. 깊은 숲속으로 도망친다고 합니다. 숲으로요? 네. 그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면서 반가워하고 오래전 일을 떠올리면서 선한 행동을 하고 그동안의 일을 참여하다 보면 서로 선을 권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때 도솔천에 머물러 있던 미륵보살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일깨워주고 발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 세상이 다시 그 평화롭고 좋아질 때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미륵 부처님은 어지럽고 힘든 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시는 분이면 좋은데 네. 그렇지는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사라지면 네,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까 방황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일념으로 도솔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나면서 일상생활에서 오계를 잘 지키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면 세상은 다시 살기 좋은 곳이 된다고 경전에서는 그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수행하고 정진해야 하는 것이고 미륵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스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 이 내용이 불교 성전에 나오거든요. 송우주 씨, 한번 네.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오늘도 멋있게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부처님을 기다리고 부처님을 맞이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부처님처럼 되고 싶다는 바람을 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이미 정토를 이룬 것과 다르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성과 발심이 미륵 부처님의 용화 세상을 맞이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울림이 큽니다. 네.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시길 기다릴 것도 없이 한 생각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미륵정토 용화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내 안의 부처님을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스님, 미륵 부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럼 어느 절을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속리산 법주사에도 네. 법주사. 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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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부처님 계시죠. 네. 그리고 불사. 네. 또 옆에 논산에 가면 네. 관촉사라고 관촉사. 네. 관촉사 부처님도 네. 머리에 갓을 쓰고 계시죠. 그래요. 네. 그리고 금산사, 김제의 금산사에 가면 또 미륵전이 유명합니다. 혹시 이 중에 가보신 절이 있으신가요? 저는 혹시? 금산사도 다녀왔고 굉장히 그 외에도 많은 절에서 네, 또 다녀왔습니다. 그 외에도 또 미륵 부처님 만나볼 수 있는 절은 저희가 하단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오늘은 미륵 부처님까지 만나봤습니다. 송우주 씨 끝으로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또 감사한 자리 또 함께했는데요. 지난주에 조금 자중을 하자고 생각했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좀 더욱더 네, 조금 텐션이 더 업되셨어요. 네,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네, 정진하는 불자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 이렇게 해서 불교성전 제1장 거룩한 부처님 부분을 마무리했는데요. 스님 다음 시간에도 나와주실 거죠? 네 초대해 주시면 기꺼이 네. 다시 나오겠습니다. 정말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성전!